안녕하세요, 리볼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작품 속 이야기는 작품 화산귀환 청명이 마교였다면 에 대해 일어날 상황 3가지를 얘기해보려 합니다. 내용 스포가 있으며 철저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배신 난무. 청명이 마교에 있었다면 타고난 재능으로 주교 혹은 대주교의 위치까지 올라 천마의 오른팔이 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마의 신임을 받아 마교의 주축이 되고 청명은 청명 나름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즐겁게 마교 생활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청명은 항상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타입이니 천마가 마음에 안 들어 관계가 틀어질 만한 사건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정의, 사람의 도리? 라는 이유로 천마와 청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닌 각자가 바라는 욕망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 청명이 배신하든 천마가 배신하든 둘 중 하나가 배신하여 관계가 틀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파일방과의 전쟁이 아닌 청명과 천마 간의 내부 분열로 인해 마교가 망하고 둘이 동시에 다른 곳에서 환생 후 힘을 길러 죽고 죽이는 싸움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더 보기 전 구독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화산으로. 천마와의 내부 분열로 죽어 다시 환생한 청명이 자신이 환생하였으면 천마 또한 환생했을 것이라 예상했을 것 같고 거대한 벽을 느꼈을 청명은 다른 방법으로 천마와의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 마교의 무공, 마공을 악화시킬 방법을 찾다, 어떠한 경로로 화산의 무공이 마공의 힘을 무력화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다른 형태로 화산파에 입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교가 내부 분열로 망하여 구파일방이 전쟁하지 않아 힘은 보존된 상태로 유지, 화산 또한 힘을 보존하여 정성기를 유지했을 것으로 청명은 어렵지 않게 화산의 무공을 익혔을 겁니다. 하지만 청성이 지랄 맞은 청명이 마교 성향까지 탑재했으니 다른 느낌으로 화산의 제자들 대가리를 깨며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 오검과 우호 관계가 아닌 적대 관계로 유지하며 화산 내부에서 여러 사건 사고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무림맹 결성. 마교에 있던 청명은 분명 사람과 얽힌 청, 인간관계를 모르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화산에 들어가 현종을 다시 만나 사람이 가진 마음에 대해 조금씩 알고 새로운 생각이 형성, 마교로 살았던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교와의 다른 분위기를 가진 여러 문파를 만나 경험하여 자기 생각을 다시 정립하여 천마와의 싸움을 대비. 천우맹은 청명이 구파일방을 싫어하여 다른 형태의 집단을 만들다 나온 것이니 천우맹이 아닌 구파일방을 그대로 받아들인 집단, 과거에 존재했던 무림맹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분명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화산에 속한 무인이 된 청명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던 청명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림맹을 만드는 과정에서 동남 대가리 깨고 손인법정 대가리 깨고 당가, 개방, 남궁세가, 남만야순궁, 북해빈궁 등 그들을 사기치고 구슬리며 노예로 만들었을 겁니다. 아, 사파였던 농림은 마교랑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그냥 목을 댕강 잘라버릴 것으로 보아 농림망 임소병은 불쌍한 신세가 되었겠네요. 여기까지 화산귀환 청명이 마교였다면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뇌피셜이긴 해도 청명이 마교가 되었어도 어떤 식으로든 천마와의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 대립한다는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뇌피셜이니 재미로만 봐주세요.